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IX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공개된 CIX의 세컨드 EP 앨범 헬로 챕터 2, 헬로 스트레인저 플레이스가 발매 하루 만에 전세계 아이튠즈 앨범 차트의 상위권에 올라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앨범은 전세계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3위를 차지하고 태국과 일본에서 1위,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에서 2위, 베트남에서 3위 등 7개국의 앨범 차트 탑10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홍콩, 러시아, 아랍 에미리트, 대만, 아일랜드, 멕시코 등 22개국의 차트인을 기록했습니다. 연부작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EP 앨범 안녕 낯선 공간은 발매 전부터 트위터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2위에 올랐으며, 더불어 아시아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하며 CIX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틀곡인 순수의 시대는 발매 직후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 차트인은 물론 소리바다에서 음원 차트 2위에 오르는 등 CIX의 빠른 성장세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CIX는 앨범 발매와 같은 날인 지난 19일 JTBC 아이돌룸 녹화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방송에서 CIX는 새 타이틀곡인 순수의 시대 무대를 선보인 것은 물론 정형돈 씨와 데프콘 씨와 함께 예능 케미를 발산했다는 후문까지 있는데요. 데뷔 1년차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스타덤에 오른 CIX가 이번 방송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비주얼과 실력, 무한한 가능성을 또 한번 입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감을 상승시켰습니다. 한편 아이돌룸 CIX 편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에 JTBC에서 방송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CIX가 최근 패션과 문화를 기반으로 매달 독창적인 컨텐츠를 선보이는 유명 매거진 데이즈드 12월호의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화보에서 CIX는 독창적인 스타일링으로 또 한 번 변신을 보여준다고 전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소녀미와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미를 동시에 소화하는 역량을 발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CIX 멤버들끼리 부르는 별명과 꼭 해보고 싶은 무대와 음악, 2020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 등에 대한 질문에 직접 자필로 답하며 촬영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 들었다고 합니다. CIX 화보와 인터뷰는 데이즈드 12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CIX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이번에 나온 순수의 시대 노래 너무 좋습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